클루야, 네, 어. 오늘도 주의 거룩하심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주님 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어,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어, 또 축복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잠시 인사 나누실 때요, 이렇게 보시면서, 어, 당신은 어, 빛의 자녀입니다. 한번 같이 인사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참 인사할 때가 굉장히 이렇게 어색한 것 같아요. 서로. 어떤 분은 옆에 아무도 안 계신데 옆에 보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네 <laughs> 저희의 여색함이 이렇게 좀 속히 사라지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신약 성경 315페이지 쯤에 있고요. 어, 다 찾으셨으면 제가 뭐못 찾으셨더라도 제가 봉독하여 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하여 받도록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아버지 이렇게 또한 빛의 자녀로 또한 저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아버지 주님의 크신 영광 나타내시며 또한 이 시간 말씀 듣는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저희들의 심령이 다시 한번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제가 이제 20대 한 중반쯤으로 기억하는데요. 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꽤나 이렇게 나이를 많이 먹은 것 같아서 좀 죄송한데 어, 제가 이제 이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이렇게 좀 은혜를 받기 시작, 은혜 은혜를 이제 많이 이렇게 체험했고요. 이제 그러면서 교회 일또 이렇게 주님의 주의 일을 열심히 이렇게 또 섬기다 보니까 차츰 이렇게 이제 그 동안 만났던 세상 친구들과 이렇게 조금씩 멀어지는 것을 많이 이제 좀 느끼게 됐어요. 그다가 미국에 와서 다시 이렇게 공부도 하고 또 미국 생활이 뭐 한국 생활보다는 더 이렇게 좀 단조롭잖아요. 그러니까 생활이 보통 보면 뭐 학교 근데 집도 또 학교 안에 있는 아파트였어요. 그러니까 뭐딱두 군데였어요. 학교 집 그리고 교회. 그러니까 다른 데 특별히 나갈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제가 방학 중에 보스턴에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는데요. 어, 그때 그 아르바이트 하던 곳 사장님이 저와 이렇게 또 같은 나이에 어, 그런 분이 이렇게 또 일찍 비즈니스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나이도 같고 그래서 이렇게 좀 재미난 일도 참 많았는지 서로 이렇게 얘기하면 뭔가 통하는 것도 있고. 근데 어쨌든 제가 보스턴에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제가 좀놀랐던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야, 내주에 위 정말 비신자들이 이렇게 없었구나. 라는 그런 것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놀랐어요. 그러니까 요새는 불신자 불신, 불신자라고 하면 안 된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뭐 비신자라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저는 너무나 그 동안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회 뭐집뭐또뭐 뭐뭐 신학교 이제 이런 곳에만 있다 보니까 실제로 이렇게 예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그 동안 정말로 없었던 거예요. 제 주위에는 다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저희 또 가족들까지도 다 이제 뭐 크리스천들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것이 저에게 있어서 하나의 큰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까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가? 맞게 살고 있는가? 그죠? 소금의 맛을 잃으면 쓸데없고 또 빛을 등경위에 두지 않고 엉뚱한 데 두면 방을 환하게 비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야 이건 내가 너무 학교 교회 안에만 이렇게 숨어 숨어 사는 것은 아닌가라는 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고요. 두 번째 놀랐던 것은 뭐였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사장님이 저와는 동갑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같은 그 교육 시스템 안에서 또 이런 같은 문화 같은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통하는 것도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엔 항상 둘이 만나질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뭐 삶의 뭐 방향이라든지 뭐 비전이라든지 정말 이 세상을 사는 그러한 이유들 목적들 좀 이런 거좀 깊이 한번 들어가다 보면 서로 이렇게 맞질 않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저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분처럼 그렇게 그저 이 세상에서의 성공이라든지 그저 그냥 좀 여유 있게 잘 살고 노후 대책 잘 마련해 놓고 어 그러다가 그냥 가는 그러한 인생을 꿈꿨었을 텐데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이렇게 그분과 대화하면서 아 나의 삶의 방향, 가치관, 세계관이 정말로 많이 바뀌었구나라는 이제 그런 생각에 어, 좀 많이 이렇게 좀 충격을 좀 받았던 어, 그러한 어,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 우리의 삶의 방향 가치관, 세계관이 이제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어떤 그런 삶의 정체성이 이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에베소서 2장 1절 1절에서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전에 그러한 상태를 한마디로 죽은 상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뭐 거의 죽기 일보 직전 혹은 뭐 죽을 뭐 이렇게 그 숨이 이렇게 조금 남아 있는 꼴딱꼴딱꼴딱대는 그러니까 이 정도로도 이야기하지 않고요. 완전히 죽은 상태로 이제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 여러분 죽은 사람이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뭐 아무 것도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썩어질 것을 추구하며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 대항하여 끊임없이 불순종하며 살았던 어떤 그러한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죄로 죽었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인데요. 이것이 아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의 이제 모습이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떻게 되었죠? 이제 생명 대신 그 하나님을 알고 또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사는 이제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성도의 정체성과 또이 땅에서의 그의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요. 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예수님의 희생으로 성도에게 주어진 새로운 정체성은 바로 빛이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그 정체성의 변화, 즉 어둠에서 빛으로의 변화가 결코 우리 안의 어떤 그런 질적인 그러 변화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빛으로 부름을 받긴 했지만 우리 자신이 빛은 이제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것을 잘 말해주는 구절이 저희가 읽진 않았는데요 에베소서 5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 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볼수 볼 있듯이 우리 자신이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 빛의 근원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죽었던 저와 여러분에게 빛이었고, 또 이제는 우리 모두가 그 빛을 반사하여 이렇게 내보내는 빛의 자녀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이 어두움의 자식들에서 이제 빛의 자녀들로 그렇게 옮겨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질적인 변화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면 과연 그럼 어떠한 변화를 가리키는 것이겠습니까? 이제 그것은 우리의 자리 즉 위치의 변화입니다. 오늘 8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빛이라는 그런 말씀 앞에 어떠한 단어가 있냐면 주 안에서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빛이 아니라 주 안에서 빛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이죠. 주님 밖에 있었을 때에는 우리는 죽은 상태였고 또 어두움의 상태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빛 대신 주님만에 거할 때 우리는 살아있는 자가 되었고 빛의 상태에 놓인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빛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더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어떻게 될까요? 저희는 더욱 더 강한 빛을 밝은 빛을 반사하여 내보낼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빛이신 예수님께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어떻습니까? 그 빛은 희미해지고요. 결국에는 다시금 어둠의 상태로 되돌아가고 만다라고 하는 것이죠. 옛날 중국 고사 성어 에 보면 어, 거이 양이체라고 하는 그러한 말, 그러한 이렇게 말이 있습니다. 이제 이말 뜻이 뭐냐면 사람은 그 사람이 처한 상황에 따라 이 기상이 달라지고요. 또 무엇을 먹고 마시느냐에 따라 이게 몸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처한 상황 혹은 위치에 따라서 그 사람의 기상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 쉽게 말해서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뭐 이런 뜻도 되겠죠. 그래서 왕의 자리에 앉으면 그렇죠. 이게 왕처럼 또 행동할 수 있고요. 거지의 자리에 있으면 또 거지처럼 이제 그렇게 행동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예전에 저희 집에 그러니까 한국 저희 집에 이렇게 좀 마당이 있어서 이제 개들을 키웠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이 요크셔테리어였는데요. 정말 이뻤어요. 이렇게 여러분들 아시죠? 머리에 이렇게 리본 쪼매고 다니는 게 어~ 근데 그 개를 어~ 제잘 아시는 분이 이제 아파트로 들어가게 됐는데 거기서 못 키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에 개가 많다니까이제 이렇게 저희,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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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주셨어요. 그래서 저 정말인데 진짜 이쁘더라고요. 그게 정말 이뻐서 첫날 집에다가 이렇게 좀 안에다가 들여놨어요. 근데 사실 이제 저희 아버님이 이털 달린 짐승은 같이 사람과 같이 지낼 수 없다라는 게 거의 가훈처럼돼 있어서 하루 있다가 쫓겨나서요 밖으로 다른 개들도 다 마당에 있거든요. 뭐 다른 개들이야 뭐 똥개니까 뭐 그럴 수 있다 치지만 이 요크셔테리어 얘한테는 굉장한 시련이었어요. 집안에서 그렇게 사랑을 받으며 살던 친구가. 밖으로 나가게 된 거요. 이제 그렇다고 저희가 저희 집이 뭐 동물을 학대하거나 뭐 그런 집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그냥 자연스럽게 밖에서 키우게 된 거예요. 근데 진짜 일주일 지나니까요, 얘가 바뀌더라고요. 그 윤기 잘잘 흐르던 털빛이요, 완전히 꽤재채하고요 리본은 어디 갔는지 <laughs> 사라져 버리고 여기 그냥 이렇게 털이 눈 밑에 내려와가지고 막 눈꼽 끼고. 어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무슨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죠? 사람의 위치에 따라서 이제 그렇게 바뀐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희가 어둠 속에 있으면 그야말로 어둠이고요. 저희가 빛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저희도 그 빛을 받아 빛의 자녀들이 될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더 강한 빛을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죠? 더욱더 날마다 날마다 우리 주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빛으로 부름받은 삶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도 또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8절 후반부부터 이제 10절까지입니다. 8절 후반부부터 다시 읽어드리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죽게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입니다. 꽤긴 구절인데요. 근데 이제 원문으로 보면 이 구절이 한 문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죽게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는 하나의 분사 구문이고요. 그리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를 수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원문으로 다시 재구성을 해보면 이제 이러한 뜻이 되는데요. 죽게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배우기를 항상 시도하면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기에 앞서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일까를 먼저 살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 눈에 보기에 정말 올바르고 선하고 바른 것 같은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옳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의 의도가 선한 것 같고 우리의 행위가 정말 착하고 의롭고 좋은 것 같아 보여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그러한 욕망이 또 우리 마음속에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언제나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의 내면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내가 이것을 왜 하는 것이지? 하고 늘 끊임없이 물어야 되겠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또늘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 주님 앞에 묻는 것이죠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맞는 것입니까? 이렇게 묻고 듣고 그렇게 행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8절 마지막 부분에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행하라는 동사는 원래 걷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가졌는데요. 그런데 이 동사가 이 비유와 비유의 어떤 그런 의미로 쓰일 때에는요, 뭐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자신의 상태 그대로 행하라라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행하다라는 동사도 같은 의미인데요. 그러니까 의미를 다 정리해보면 내가 빛으로 부른받은 그대로 그렇게 행하라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근데 우리가 실제로 살다 보면 이제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이제 문제겠죠. 근데 우리가 부른받은 그대로 우리의 상태 그대로 행하게 되면 어떠한 일이 있냐면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성경은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절에 보니까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기서 빛의 열매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는데요. 마태복음 7장 17절과 18절에서도 이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행위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죠. 그 어떤 것도 이렇게 공으로 돌아오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정말 이 선한 행실에는 좋은 결과가 있고 나쁜 그러한 행실에는 나쁜 결과가 있습니다. 빛 가운데 행하는 자는 빛의 열매를 거두게 되고 어둠 가운데 행하는 자는 이 어둠의 그런 열매를 얻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고 또한 영적인 법칙입니다. 자, 그렇다면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의 태도, 자세 그거는 그것이 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것이 그러니까 열,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안에서 발견되어진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빛의 열매는 우리들의 착한 행실, 그죠? 의로운 행실, 진실한 행실 속에서 나타나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사용된 이 빛의 열매라든지 뭐 착하다라든지 의로움이라든지 뭐 진실함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들 때문에 자칫 이 빛의 열매는 정말 뭐 왠지 좀 개념이 좀 이렇게 추상적인 좀 아련하게 막 다가오는 좀 그러한 어 것으로 이렇게 생각할 그런 소지가 있는데요. 그런데 분명히 이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나타내지 나타나지는 그러한 이 열매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면요, 만약에 1억 원이 든 돈가방을 이제 택시 에 놓고 내렸어요. 근데 이제 그 택시 기사가 그것을 찾아서 돌려주면 저희는 그 택시 기사를 뭐라고 이야기하죠? 착한 택시 기사님. 근데 그것을 이제 그냥 먹튀했어요. 그럼 뭐라고 이야기하죠? 나쁜 기사. 막 이러면서. 조금 심하게 말씀하시는 분은 뒤에다 뭐 xx도 붙이시고 뭐그러시긴 하겠지만, 그리고 또 공평하게 재판하여 억울한 사람의 누명을 풀어준 판사에게 우리는 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야 정말 의로운 판사님. 그런데 이제 돈을 먹고 뇌물을 먹고 불공평하게 이렇게 판결하는 그러한 판사에 대해서는 정말 불리한 판사, 불리한 재판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좋은 재료를 가지고 이렇게 만두 속을 이렇게 정말 잘 만들어서 건강 식품을 이렇게 파시면 자기 이윤은 조금 먹더라도 그런 분들에게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정말 진실한 그러한 기업가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정말 이 동물조차 먹을 수 없는 그러한 재료들을 막 써가지고 만두를 만들어서 그렇게 이윤을 왕창 남기는 그러한 기업가를 어, 그렇죠. 우리는 거짓된 그러한 기업가라고 장사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듯 빛의 열매는 저희들의 삶 가운데에서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의 직업 가운데, 또 우리들의 일상 가운데, 또 우리들이 <laughs> 속한 그 공동체 안에서 정말 소소한 일로, 또한 큰 일로도 얼마든지 드러낼 수 있고 나타낼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빛을 받아 정말 생명을 얻은 새로운 생명을 얻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빛의 자녀로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빛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을 저 세상 가운데 빛으로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바로 그 생명과 그 능력의 빛을 저와 여러분의 착하고 의롭고 그 진실된 그러한 행동을 통하여서. 저 세상 가운데 이렇게 비추기 원하시는 것이죠. 바로 어두움과 절망과 죽음 속에서 신음하고 고통하는 자들에게 다시 그 빛을 비춰 보내시기 원하십니다. 제가 예전에 보스턴 저희 학교에 있을 때 일이었어요. 보스턴은 여기보다 눈이 더 많이 오거든요. 근데 정말 많이 와요. 저도 진짜 군대에서조차도 이렇게 많은 눈을 보지 못했는데 정말 엄청나게 오거든요. 근데 여름에 학교에 정원에 수국을 심었어요. 이렇게 좀 크지 않은, 이렇게 좀 적당한 사이즈의 수국을 심었는데, 그의 눈이 엄청 와가지고요, 이게 나무들을 다 덮어버렸어요. 근데 덮어도 그냥 덮은 것이 아니라, 예, 그냥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엄청 덮고 말았어요. 근데 이제 아무도 몰랐죠. 덮혀있으니까. 근데 그것이 봄이 되어서, 날이 풀리고 나서 눈이 녹고 나니까 알았어요. 그 밑에 있던 그 수국 가지들이 다 꺾여 부러진 거예요. 어, 그래서, 야, 눈의 무게, 눈의 힘이 저런 거구나, 라는 것을 이제 느꼈죠. 근데 그러면서 느낀 것이 또 하나 있어요. 바로 그 나무를 누르고 있던 그 눈의 힘을 물리친 것이 뭐죠? 사람이 손으로 치우려고 해도 그 치울 수도 없어요.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봄빛에 그 눈이 녹을 때, 그 나무를 짓누르고 있던 그 눈이 눈 녹듯 정말 그렇게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저 세상 가운데에서 저 어두움 가운데에서 절망 가운데에서 신음하고 고통하는 이들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인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그 생명의 빛을 비추기를 원하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이 마지막 때에 피조물들이 간절하게 고대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빛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간절히 기대하고 고대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빛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저 세상 가운데 다시 한번 그 빛을 비추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정말 그러한 빛의 자녀로서의 사명 잘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